장 선생님 일 때문에? 신경이 쓰이네. 자기가 초진했던 환자라 책임 느껴? 이상하게 지금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준혁이 친구로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 싶어. 근데 요즘 판례를 보면은 환자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장 교수. 장 교수는 원고 측의 고소장에 대해서 의사 쪽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쨌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제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이니까 어떤 의학적 입증에도 자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처치에 관한... 자세한 건 술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답변서 작성할 때 같이 하기로 하지. 부장판사들은 다 의원님 후배들이겠죠? 제가 달리 명인대 관할 법원 출신이겠습니까? 다 근무지 후배들입니다. 그럼 전관 예우 차원에서라도 재판을 쉽게 끌어갈 수 있겠네요. 아,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튼 전 시간을 최대한 지연할 생각입니다. 진료 기록 감정이나 사실 조회 회신을 최대한 늦추고 답변서나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할 시한을 법이 허락하는 하에서 최대한 끄는 겁니다. 일종의 상대를 고사시키는 작전이네요. 피가 좀 마를 겁니다. 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전 속전속결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아니 왜? 빨리 끝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사건으로 시간을 질질 끈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합니다.